안녕하세요. 권호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해서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성경에서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떤 성경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서만큼 명쾌하고 선명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은 명절, 즉 초막절 끝날에 일어서셔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막절 명절 기간 동안에 매일 물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물을 떴습니다. 군중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지요. 행렬이 성전에 다다르면 제단 계단 위를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동안 군중들은 계속 그 성전 주변을 도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축제의 일곱째 날에는 이 행렬 과정이 일곱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날에는 이 물의식이 없었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서로 축제를 벌인 것이지요. 이제 물의식은 없습니다. 과거에 이 물의식이 주는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출애굽 광야 시기에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추수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추수가 끝나는 것을 기념하면서 앞으로도 비를 계속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요. 이렇게 물의식을 행하고 이제 명절 마지막 때는 그것을 그치고 서로 축복하며 이제 서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물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자기에게 와서 마시라고 외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는 자신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고, 그런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성도는 그 배에서요, 즉 성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충분한 물,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일까요? 39절 전반절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 생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주실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초막절 마지막 날 물처럼 생수의 강처럼 충만하게 흐를 성령님에 대해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37절에 누구든지, 38절 나를 믿는 자는, 두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배에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물, 마른 땅을 적시는 물과 강으로 비유됐습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구나. 내 인생이 쩍쩍쩍쩍 갈라지는구나. 그때 사실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간절함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일어서셔서 외치면서 생생한 비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크게 외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좋아, 안 받아도 좋아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차가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역사를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내주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인격으로 계시면서 탄식하시며 아파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 구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물처럼 강처럼 흐르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마치 부모님과 같지요. 정확히 말해보면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기가 어려웠고 매번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곤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약 한 줌을 털어놓고 가는 모습을, 새벽에 걸어가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함께 있어도 가족이어도 사랑해야 하고 갈망해야 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고 아파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한 그분이지요. 오늘 영적 목마름이 있다면, 인생이 광야 같다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며 깊이 기도할 때 그분의 놀라운 해가를 경험할 수 있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일과 육아에 지친 워킹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직장에 다니는 것만 해도 벅찬데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돌보려니 너무 힘듭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삶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탈진 직전에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워킹맘이시군요. 사실 워킹맘의 마음을 그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특히 남자들도 함께 일을 하지만 육아까지 함께하는 엄마의 마음은 힘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다가 집에서 전화가 오거나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 엄마는 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 모임에 가면 일하는데 왜 안 옵니까? 학부모 모임에 가면 아니 오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이런 중요한 정보 나누는 자리만 오시나요? 눈치를 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답을 드리기 전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가족이지요. 그 수고가 있어서 아이가 커가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이 조금씩 도왔으면 좋겠고 저희는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마가 있어서 일을 통해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기여가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는 엄마가 있어서 아이들은 또 남편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워킹맘,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들이 도와주고 우리는 기도로 도우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직장에서 일까지 하는 이 한국 사회의 워킹맘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은 가족들이 서로 돕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 내 마음을 아뢰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